아, 뭐 오히려 은 3m 스프링에서는 네. 은지원 선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었거든요. 네, 3미 스프링이 주 종목입니다. 네. 네. 근데 자기 멋대로 다이빙을 즐깁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게 연습한 거 그대로가 나올 수 있을, 100%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변수가 생겨서 연습은 했는데 연습대로 안 나올까봐. 훨씬 잘했습니다. 자, 훨씬 잘했습니까? 네. 아, 예쁘다. 아, 이거 예쁘다. 점수 23.5. 우와, 오. 아, 아, 예쁘다. 깨끗했어. 아, 이거 예쁘다. 아, 허감을 한데 일단 두 개 남았자 이제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3m 스프링 선수분들이 먼저 첫 번째를 다 뛰었습니다. 네. 자,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기대를 해보고요. 예. 자, 이제 브라이디 선수 이제 두 번째 이제 점프가 시작이 되는 네네. 겁니다. 중학생이래요. 어? 진짜? 네. 중학생? 중학생. 24살 될 줄 알았어. 중학생이래요. 브라이디 105C. 종목마다 메달 다 있어요. 다이빙. 그것도 제일 화려했던 것 같아, 그렇지? 근데 입수 너무 좋았어. 완벽하게 거의 완벽합니다. 몇 바퀴였죠, 이게? 두 바퀴 반입니다. 두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.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. 야, 네. 아마추어 선수가 저 정도는 진짜 좀만 더 다듬으면 뭐 올림픽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. 네. 네네. 62점수. 남녀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. 네. 너무 떨려. 아, 아까 또 안 떨렸는데 지금 또 떨린다 여기 오니까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우리 코치님의 수제자, 코치님이 은혁. 가장 아끼는 은혁. 은혁 선수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. 화이팅! 시. 잘 뛰어지길 바랍니다. 자,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은혁 화이팅! 은혁 화이팅! 코치님이 은혁 화이팅이라고 해서 더 신경 쓰게 했어요. 자, 은혁 선수가 지금 등장했는데 지금 다리 충분히 밀어줬고요. 네. 들어가면서 약간 벌어졌지만 연습 때보다 훨씬 잘했어요. 은혁 선수가 저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. 예. 그랬군요. 29.40. 네. 첫 번째 도전에서 23점이었는데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은혁입니다. 네. 훌 조금 그래도 홀가분해요, 진짜. 기억 안 나요. 기억 안 나. 하나도 기억 안 나. 나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아, 홀가분해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아, 멋있었어. 김
강준현 안쪽으로 그냥 봐야 103B 그거 해서 이리 올라오고 다리만 뻗어주는 걸로